호남 씨는 지난해 4월 새로 지어진 이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. 집 되게 깨끗하죠. 제가 작년 4월에 그 집을 갔는데 딱 한눈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계약을 한 거죠. 방 3개에 화장실 2개, 처음 가져보는 꿈만 같던 집이었습니다. 처음 입주했던 당시를 찍어두었다는 호남 씨. 여기는 이제 저희 큰 방. 큰 방이고 이제 화장실 딸려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작은 방에 옷장도 다 새 거로 제가 산 거예요. 이혼했을 때 고시원부터 해갖고 이렇게 전전하다가 회사분 도움 받아서 이제 원룸으로 갔고 원룸에 있다가 이제 그 집을 간 거예요.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다시 집을 떠나야만 했다는데요. 그는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. 이제 중국, 베트남, 대만 이렇게 다녔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한가지 출장을 간 거죠. 작년 12월 1년간의 장기 출장을 앞둔 호남 씨는 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세입자를 급히 알아봤습니다. 주변에 뭐 사시는 뭐 집이 필요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하시면 연락해라. 한 연락 온 게 한 세 분한테 세네 분 정도를 연락이 왔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왔지만 호남 씨는 그중 가장 어린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. 그러니까 딱 29살이더라고요. 아유, 내가 왜냐면 저도 20대 때 너무 어렵게 살아서 내가 어쨌든 이제 90만 나간다.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그러니까 삼촌 뭐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가가고 삼촌이라 부르며 도와달라던 김 씨에게 마음이 쓰였다는 호남 씨. 항상은 보면은 통통하고 괜찮겠지 뭐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. 네. 김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보증금도 없이 시세 절반인 월 40만 원의 집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. 여자친구와의 동거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. 조카 같은 김 씨에게 집을 맡기며 당부의 말도 남겼는데요. 내 피와 이런 걸 다 해서 산 집이니까 꼭 좀 관리 좀 잘 해달라고. 예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삼촌 막 그런 걸 막 걱정 마세요. 제가 꼭 관리 잘 해드릴게요. 그런 김 씨의 말을 믿고 헝가리로 출장을 떠난 호남 씨. 해외 출장 두 달이 지날 때쯤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첫 번째 입금 됐어요. 이거 달래. 근데 3월 달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왜지? 아무래도 4천만 원 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. 일하다가 다쳐갖고 일을 못 나가고 있고요. 지금 그래서 삼촌도 돈 주려고 엄마한테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고 아 그래 그러면 빨리 돈 돼서 입금해라. 그런 이제 또 그런 내가 미친놈이죠. 그렇게 또 배를 해줬죠. 호남 씨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해야 했습니다. 그런데 석 달 만에 돌아온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. 와, 이 놈들이 이렇게까지 청소도 안 해서 하나? 사람 색깔이요? 담배부터 해갖고 뭐 종이컵에다 놓고 했던 것도 막 이렇게 다 있고. 근데 내 짐이 작은 방에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거예요.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. 김 씨와 동거녀는 호남 씨 몰래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. 뭐 소파 다 개새끼가 다 물어놓고 박은 거예요. 개가 있다고 들은 적도 없어요. 와 그거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 다 새 걸로 산 거예요. 개가 물어뜯었으니까 여기 사시는 분이 임시로 떼빵을 해놓은 거예요. 개가 뜯어놨잖아요. 개빨로 뜯어놓은 거예요. 이 씨X가 남의 집을 있다고 하는 개 X가 이게 집이냐고 내가 이렇게 욕을 했고요. 김 씨는 원상 복구를 약속했고 호남 씨는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호남 씨에게 큰 배신이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. 4월 초중쯤에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집 계약서 어디 있냐고. 야, 그걸 네가 왜 물어보냐? 그건 그때부터 느낌이 쌓였어요. 나 한국 가야 되겠다. 인천공항에서 동안 열렬히 끊겼어요. 차단을 시켜버렸어요, 이놈아. 점점 커지는 불길한 예감.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. 비밀번호가 박혀 있었던 겁니다. 여기서 문을 찌르겠죠.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아, 느낌이 이상하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했어요. 관리사무소에서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? 그 집 3월 달부터 다른 분이 사시는데요. 왜? 네? 아,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네? 그때 앉은 제가 멘트를 온 거예요. 멘트를 와갖고 막 손이 막 진짜 막 떨리기 시작하고 호남 씨의 집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? 호남 씨의 집에는 김 씨가 아닌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. 1050인가? 45인가 1050. 대부분 여기 100에서 다70 정도니까.
월세가 가지고. 네, 네. 그래서 아우 땡 잡은 거잖아요. 이 집을 전세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씨였습니다. 처음에 봤을 때 좀 인상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? 첫 인상은? 좀 어리숙했어요, 솔직히. 어. 근데 원래 말투가 그렇더라고요. 슬슬 웃어가면서 이모이모하고 착하게 하니까. 옆에 계셨던 여자분은 뭐라고 소개하셨던 거예요?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라고 그랬어요. 집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순희 씨. 계약을 하려 했지만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은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라 삼촌 집이라고 했어요. 네, 삼촌 집이라고. 본인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. 그때 처음에는 없었어요, 유인장이. 유인장이 있어야 된다고 부동산에서. 그러니까 만들어 왔더라고요. 김 씨가 순희 씨에게 보여줬던 서류들은 모두 호남 씨의 집에서 찾아낸 것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위임장은 위조된 문서였습니다. 위임 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. 이민 연락처 010-23 제가 모르는 번호예요. 이거 선생님이 써준 적 있으신가요? 절대 아니죠. 세입자분들이 더 당하기 싫은 내용이 이거예요. 지네들이 짜고 치운 고소도. 삼촌 한국 간다. 위임장도 썼는데 네가 알아서 해. 이런 톡을 보내셨나요? 전혀.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면서 네. 이 톡 계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. 네. 이름하고 프로필 등록을 한 거예요. 사진은 제 거에 맞고요. 근데 전화번호가 이사는 제가 모르는 번호예요. 아까 위임장에 있던 번호네요? 네. SNS의 대화도 위임장도 모두 가짜였지만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위조된 문서를 바탕으로 맺게 된 허위 계약. 이제 이 전세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. 임대주택 아파트 그 LH인가? 아, 예. 그거를 신청했었는데 예. 그게 4월 20일 당첨이 됐어요. 예. 18일날인가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속인 거면 내가 거기를 계약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모 아니에요 저 믿으세요 막 이러길래 그거를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. 공공임대주택이 날아간 순희 씨. 전세금 1,0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. 전화기 꺼져있네 지금은. 우리가 나가는 게 맞아요. 근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. 그런데 황당하게도 호남 씨의 소유이자 순희 씨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여전히 중고거래 앱에 올라와 있습니다. 이게 올라와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르셨어요? 몰랐죠. 지금 아는 거예요. 신청분들이시죠? 네. 별의별 거 다 찍었네. 중고거래 앱에 올라와 있는 이 사진들은 순희 씨의 살림집을 찍은 것이었습니다. 종종 집에 찾아왔던 김 씨와 동거녀가 찍어간 사진들로 추정됩니다. 샅샅이 다 찍어서 올렸는지는 지금 처음 보네요. 작정을 했구나. 아주 이제 어떻게 아직도 안 내릴 생각을 하고 있지? 전세 6천이라고 써 있는데요. 여전히 매물로 나와 있는 집. 채팅 숫자 39.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김 씨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호남 씨. 그런데 호남 씨에게 일어난 뜻밖의 상황. 그러다 이제 민영실 가가지고 접수하고 딱 하는데 뭐 마켓에 올려갖고 김 씨가 자기 돈을 얼마했고 막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. 죄송한데 혹시 김 씨랑 제 집 얘기한 거 아니신가요? 그 마켓에 올리신 거 보고 피해 입으신 거 아니에요? 예 맞아요. 제가 그 집 주인이에요. 제가 그 집 주인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기가 막힌 그래서 그때 너무 어이없게 거기서 만나게 됐죠. 집 주인이야. 호남 씨의 집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놓은 김 씨와 동거녀. 허위 매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. 일단 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 괜찮은 집이면은 진짜로 좋은 기회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고 이래서 약속 잡고 이제 가서 방을 보게 된 거죠. 솔직히 그 첫인상 때문에 믿었거든요. 애가 말을 어버버버 해요. 제가 너 약간 좀 못 알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기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먼저 어떻게 하지? 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일 드릴 건데. 왜냐면 저는 그냥 이제 저희는 가까운 약간 연락처만 그.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. 진짜로 얘가 되게 어수룩하면서 사람을 자극을 해요. 그러니까 아, 저도 몰랐어요. 누나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한테 누나라 그래요.
그냥 만난 사람들 거의 다 누나, 삼촌, 형 막 이렇게 이모 막 이모 뭐 누나 여보세요? 네 누나 네 저희 지금 부동산 앞인데요 아니 그게 뭐지? 그 편 그 누나 뭐 그 누나가 네 내가 한 시까지 안 된대가 한 시까지 안 되냐고 물어가지고 네 김 씨와 동거녀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돈부터 보내라고 했습니다. 저는 아닙니까? 네네. 제 와중 쪽에서 이제 그만 보여주자고 이제 우리가 고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. 지금 뭐 계약금 들어온 사람 있으면 그 계약금 받고 그만에 넘길 수밖에 없어요. 그걸 이해해 주시죠. 김 씨의 압박에 가계약금 200만 원을 먼저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윤 씨. 그리고 처음에 50만 원. 보냈던 거고 250. 김 씨는 호남 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줬고 조작한 SNS 대화까지 이용해 지윤 씨를 속였습니다. 그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희는 믿은 거죠. 김 씨의 거짓말을 뒤늦게 알아차린 지윤 씨. 네가 내일 당장 200만 원 안 하면은 난 X에 돌릴 거고. 돌리시면 여보세요? 응. 말해. 그 명예훼손인데 이거는. 이거 명예가 어딨어요? 사기꾼인데. 사기꾼은 그잖아. 이랑 다 올릴 거야. 뭐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? 어 협박하는 거야. 돈 내놔. 욕하지 마시고요. 내가 무슨 욕을 했어? 어씨 했잖아. 너한테 욕도 아까워. 돈 내놔. 그러니까. 신혼살림 집을 구하려고 했던 지윤 씨.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이 김 씨로 인해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. 얘는 자꾸 준다고 그러면서 신랑 같은 희망으로 사람을 자꾸 농락을 하니까 너희는 200으로 그래도 공부한 거라고 생각해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.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인데. 연락이 두절된 김 씨와 동건이어 제작진이 추적에 나섰습니다. 김 씨에 대한 제보가 제작진에게 쏟아졌습니다. 아... 알지요. 이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. 이거. 이 신분증 도용해가지고 구속도 됐었고. 저희도 당했어요. 저희는 천만 원이 넘죠. 아유. 전국을 걸쳐서 얘가 사기를 치고 다닌 거지. 일단 영상 좀 찍을게요. 저희 찾아서 그래요. 아 네.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온 제보 영상. 동생이 갖고 온 건데 콜택이 파는 거. 아 예. 김 씨가 빌려간 렌터카는 콜택이라는 유흥업소 불법 영업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. 김 씨는 집뿐만 아니라 렌터카로도 사기를 쳤습니다. 자기가 렌터카를 하는 척하면서 차를 빌려준 거예요. 교통사고건으로 차량을 세 대를 빌렸고 동일사고 세 대를 빌렸고 이 세 대를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이제 자기가 렌트를 해줬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수입이 나는 거죠. 그러니까 김 씨가 그럼 이분한테 또 차를 빌려준 거예요? 네네. 그, 예, 이분들한테 차를 돈을 받고 빌려준 거죠. 그럼 그 불법인 거죠? 네, 그것도 불법이죠. 불법 렌트에 사고까지 난 상황.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저희가 삼자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. 아, 그냥 제가 다, 삼촌들은 제가 그 한 지금 같이 가신다잖아요, 지금. 예, 삼촌들은 왜요?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저 가게. 저 형한테 네. 문자 남겨 갈라니까 이분들 모셔 갈라니까. 냄새가 잘 끝나겠습니다, 형님. 이거 어떻게 끝내? 제가 드릴 건 다 드리고 잘 끝내겠습니다. 돈 있어? 네. 야, 알았으니까 새끼야. 형 간다고 인마. 형 동생들이랑 형 갈라니까. 너 안 때리라니까. 어디야 주소? 결국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김 씨. 피해 업체는 오랜 추적 끝에 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이번 주에 다 처리하려고 해서 이거 안 하고. 아, 진짜 저희 부모님하고 저 하나도 만나자고. 이 정도 렌터카 업체는 어렵게 김 씨를 만났지만 피해 금액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. 김 씨의 또 다른 혐의, 고의 교통사고. 어? 무려 15건이나 됩니다. 사고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잖아요, 이게 다. 고의사고 의심되는 게. 네. 한 15건인데. 네, 삼촌, 혹시 화요일 날 볼 수 있을까요? 아, 왜 자꾸 삼촌이라고 하는 거예요? 삼촌은 아닌데. 실장님 부르면 좀 멀어져 보여가지고. 아, 근데 서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이 아니야. 취재 중 피해자들이 전해온 김 씨의 체포 소식. 김 씨는 사기, 무면허 운전 등 수배 항목만 10개에 이르렀습니다. 김 씨가 체포된 후 동거녀 이 씨는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김 씨가 시켜서 한 거라고. 자기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돈도 갚은 줄 알았다고. 하지만
피해자들은 동거녀 이 씨도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늘 계약서를 그 부동산에서 했었어가지고 집주인이랑 거래는 처음이어갖고요. 아 잠깐 여자친구까지 제가 이런 상황을 잘 못하거든요. 아 네네네.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네 그래가지고 일단 계약금의 이제 반이 이제 50만 원이다 싶으면 네. 어, 일단 50만 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일 계약서 작성할 때 150 붙여주고 이제 나머지 잔금 처리는 집주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러고 전화를 빼는 거예요. 누가 봐도 얘는 가담자잖아요. 동거녀 이 씨와의 만남을 수차례 시도하고 음성과 문자를 남겼지만 끝내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 씨를 만날 수는 없는 상황. 제작진은 아들을 면회했다는 김 씨의 어머니와 어렵게 연락이 됐습니다. 그 아드님이 지금 이 변제를 어쨌든 하실 지금 능력이나 의사가 있으신가요? 없지 지금 능력이 있으면 그 지를 하겠어요? 금방 탈론 안에서 일을 제가 하는 거 보면 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.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제가 다 키우면서잖아요. 집안채를 나갔어요. 집안채다. 돈 있으면 제가 하겠는데 아빠 돈도 없어 제가 진짜. 김 씨는 어머니를 통해 수감 생활이 끝나면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유린한 김 씨와 이 씨. 순수한 마음으로.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빈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아무 상상도 못했고요. 저는 돈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사람이 먼저였거든요. 앞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못 믿을 것 같아요.